네, 회색빛 도심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살다 보면은 그리운 게 있습니다. 바로 자연인데요. 아, 맞아요. 저도 일에 지쳐서 이럴 때는 산이나 좀 바다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은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회사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바로 천연 황토를 이용한 주거 공간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아, 어떤 기술인지 또 궁금하네요. 지금 화면을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와 공기오염이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졸중, 폐기능 감소와 호흡기 질환, 각종 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 이로 인해 연간 720만 명이 독이 사망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요리를 하는 주방의 공기오염으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데, 유엔 산하 환경전문기구 유엔 환경계획이 발표한 건강과 환경보고서에 따르면 실내 주방에서 요리 과정 중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등 주방 요리 유해 공기로 인해 연 430만 명이 조기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렇듯 주거 공간의 공기 질이 걱정되는 요즘, 천연 황토 흙을 원료로 거주자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올려주는 친환경 건축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있다고 해 비즈코리아가 만나보았다. 경북 구미시. 이곳에 수려한 외경을 자랑하는 황토집이 있다. 특허받은 공법으로 천연 황토 미장은 물론 천연 황토 코팅액칠까지 사람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기업의 정신이 그대로 깃든 곳이라 하는데, 저희 회사는 가수소성 공법으로 황토 제품을 개발하여 국내 및 해외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천연 건축 마감재를 생산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천연 황토의 고유 기능에는 습도 조절과 흡수력, 분해력과 해동력, 정화 기능이 있는데, 그중 습도 조절 기능으로 실내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다. 전통 천연 미장은 천연 접착제인 밀가루 찹쌀풀과 해초풀, 천연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착력이 약해 묻어나고 갈라지는 탈리 현상이 있어 실내 황토 분진이 발생되는 단점이 있고, 비천연 접착제인 시멘트류, 석회류, 본드류는 사용하면 강도는 있으나 접착제 속에 갇힌 황토는 기능을 할 수 없고, 두 제품의 단점이 해결된 천연 황토의 접착제를 추출하여 식물성 접착제와 용융시킨 가수소성 공법의 천연 황토 미장 재료입니다. 같은 조건의 일반 건축 자재로 지은 방과 황토방에서 고등어를 구워봤다. 30분간 고등어를 구운 후 실내 공기질을 측정.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기질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황토방 공기의 경우 5시간 경과 후 초미세먼지는 실험 전보다 낮아진 20마이크로그램이 측정됐고,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역시 실험 전보다 낮은 40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다. 그 이유는 흙벽은 황토 미장은 사면 벽에서 요리와 동시에 흡수를 하기 때문에 같은 양을 투입해도 4천 마이크로로 적게 검출되고, 아파트 그 내부 같은 경우에는 도배지나 그 바닥 그 강마루 같은 경우에는 흡수량이 없기 때문에 주입량 그대로 한 8천 마이크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은 국내 특허는 물론 미국 특허까지 획득했다. 또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국내 없는 기술로 관련 업계의 판도를 바꾼 기술이라 평가되고 있다. 예벽에 순수 천연으로 했는데 지금 어떤 결과 나오죠? 기업의 특허받은 기술 중 하나로 삼중막 구조층을 이룬 방수층 덕분에 흙임에도 불구하고 물에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방수제는 어떤 기능이 있나요? 천연 흙방수제를 외부 흙벽 또는 황토벽들 표면에 도포하면 흙의 고유 기능인 습도 조절, 통기성, 정화력, 쾌적성, 건강성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방수 기능과 습도 조절 발수 기능이 더 뛰어납니다. 천연 흙벽 또는 황토벽들 외부 표면에 흡수 흡착되어 들뜸 현상이나 탈리 현상, 화자 발생이 전혀 없고, 천연 재료로 구성되어 환경성 질환과 발암물질 유해 공기 방출이 전혀 없는 게 장점입니다. 미세먼지와 유해가스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방. 기업은 주방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기술을 개발했는데,
최근 획기적인 기술 개발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있다. 주방 요리를 했을 때 요리 발암물질이 천정으로 상승하면 이동 통로를 통해 갖고 이 발암물질 모임통에 유해 공기들이 모이면 여기서 흡출기로 외부로 강제 배출하는 시스템인데요. 황토 정화 필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공기 정화를 하고 밖으로 맑은 공기를 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건강한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기술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는 이들.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로 사람의 건강을 지키고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가는 기업. 저희 회사는 지난 18년간 축적해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거 실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누구나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세계적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연과 환경,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는 기업. 모두에게 이로운 기업으로 우리 곁에 오래 남아있길 희망한다.